금속 탐지기로 이 옛날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산길이에요. 예. 그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데, 한번 이제 한적한 곳, 예, 한번 이 탐지기로, 한번 뭐가 있나, 한번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풀이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여기 여기 거기도 4번 정도면 지금 여기 아이디 값이 4번 찍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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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발견했습니다. 뭐야? 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 값이 04, 뭐, 그걸 좀 10번대 이하면 거의 못 쓰는 거. 옛날 뭐 하루방 곤방대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0번이면 이게 동전, 저기, 아이디 값이 하면 이제 뭔가 뭐 알리면 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예, 깡통이네요. 알루미늄 캔이네. 아, 이 알루미늄. Let's 뭐야? Let's 그, be? Let be 커피 캔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시면 안 되죠. 계속 자기도 던지는 거야? 예, 가방에 잘 넣어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고요. 좀 땅속 깊이 있나 봅니다. 소리가 미약한 거 보니까 땅속에 50번대, 60번대 좀 땅속 깊이 심도가 지금 화살표가 4개가 나와 있죠. 5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여기인 것 같아요. 요 근처 것 같은데요. 뭐 엽전이라도 뭐 하나 발견해야 이거 옛날 아 이거 옛날 그 연필 뒷공문입니다. 지우개 뒷공문이 연필 이게 뭐 50년대 건지 60년대 아마 학생들이 쓰던 연필 뒤에 고무 달린 이 연필 그겁니다. 그거 하나 찾았네요. 여기 몇 번이야? 몇 번? 공사 고수 고수. 그 핀포인트 눌러봐. 움직여. 그 정확한 그렇지. 위치 됐어. 오케이. 거기야. 근데 더 파야 되나? 아, 울타리 하나 만든 겁니다. 맞네. 저기 울타리 저 사자 사 사자 여기도 거의 고출일 가능성이 크죠. 불상에다 묻어놨나? 진짜. 아이고, 뭐야? 이 옛날
그러게? 아, 쎄. 아, 쎄야지. 이 폭탄인지, 이게 또 옛날 폭탄 발견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깊이면 뭐예요? 아직 뭐 이거 다 끊으려고 그러면 이 포크레인 갖고 와야 되겠는데. 포크레인 갖다가 뭐 옛날 철모인지 뭐 요새 고무탄 고춧가루 큰 뭐 같은 느낌이지? 그냥 철 철조각 같은데? 상당히 큰 이거 뭐 옛날 사발 접시인지? 접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움직인다. 이 호미 같은데 이거 호미 아닌가? 아니야. 꽃게 자루. 꽃게. 자, 역사적인 이 고대 이거 이 정도 녹슨 거 같으면 이 정도의 모양 옛날 요새 이런 그 모양의 옛날 모양의. 농기계는 없죠. 이게 아마 60년대, 70년대 그 꽃갱이 같아요. 갱이 비슷한 거. 담어, 가방에. 어? 어? 고기 확실하다. 자, 아이디카드. 왔다갔다 이거 띄고 아드값이 이제 20번 때는 이제 금속류 다른 금속류 여기 핀포인트 한번 핀포인트로 정확한 위치 오케이 오케이 쏙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응? 아, 그렇진 않고요. 예. 뭔가 고철 외에 다른 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와, 또 올렸는데? 거기잖아. 소리가 빨라져야 되는데 있잖아 여기에 있다는 얘긴데 여기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산에 제발 동전이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몇 년도인지 이거 우리나라 이 분간을 못합니다. 10원짜리? 10원짜리. 아, 100원짜리네요. 몇 년도야? 17? 2017? 응? 에? 1917도 아니고 2017. 2017년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몇 년 동안 여기 영면하셨네요. 예. 이게 500원짜리가 87년도
건가? 하여튼 그건 상당히 고가입니다. 몇 백만 원 하죠. 몇 천만 원도 할 수도 있고 새거면. 일단 뭐 100원은 벌었습니다.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혹시 깊이 들어가야 된다.